여기는 이렇게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사람 부대끼는 맛은 없어도 사람 부대끼는 게 또 영판 스트레스니까. 연천에는 웬일이야? 여행 왔어요. 머리도 식힐 겸. 나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아빠한테 들었어요. 박서방 얘기 들었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 세상 믿을 놈 없대지만 박서방만큼은 믿었는데. 내가 가서 그놈을 그냥 확... 그놈 후회할 거다. 나도 후회하지 않니? 그놈 후회할 거야.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아. 말했잖아. 이런 년 목숨이 원래 더 질기다고. 잠깐만. 여비해. 괜찮아요. 줄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잘 쓸게요. 고맙다. 먼저 전화해줘서.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염치 없이 좋으네. 그냥 미워하는 게 힘들어서요. 저 갈게요. 운전 배우면 내가 운전해서 영화관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고 싶었는데. 짠 맞잖아. 우리 저기서 술 마셔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운전도 배우고 이렇게 둘이 다시 포장마차도 와보고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성준 씨는 어땠어요? 나도 좋았어. 거짓말. 그거 알아요? 성준 씨는 나랑 있을 때 항상 슬퍼 보이는 거. 더 오래 같이 있으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그 슬픔이 더해지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난 성준 씨한테 그런 사람인 거죠. 슬픈 걸 상기시키는 사람. 나 차장님이랑 헤어진 걸 기억나게 하는 사람. 유리야.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지금이 더 외로워.
그래서 나 성주 씨랑 헤어지려고요. 스캔들도 그렇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더는 못 만나겠어요. 회사에서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성주 씨 때문에 모든 걸 망치기 싫어요. 우리 헤어져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차는 거라니까. 재홍이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거라고 언론 발표가 날 거다. 당분간 머리 식히면서 외국에 나가 있어. 회사 일은 태영이가 맡을 테니 너도 조심해. 아첨한다고 배이사 같은 놈이나 들이지 말고 사람 잘 가려 쓰는 것도 윗사람 능력이야. 예, 아버지. 시끄러운 건 제가 잘 정리할 테니 너무 신경 마세요, 아버지. 그래, 그래야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네. 적당한 자료로 발령 낼 테니 잠깐 나갔다 와. 다시 뛰기 전에 숨 고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고. 응? 그동안 부사장님을 존경했습니다. 절신님하고 맡겨주신 일들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멈춰서 부사장님께 옳은 말을 해야 했던 순간에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만 멈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고 선택은 모두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짐 정리해뒀어. 아, 슈퍼스타 송미라 씨가 조금 늦으셨네요. 얼른 착석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시상식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올해의 우수 사원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자. 아, 이분이군요. 올해 우수사원상 수상자는 송미나! 박수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올해 우수사원상 송미나. 이 사람은 성원백화점에 입사 후 6년간 두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살면서도 우수한 업무 능력을 뽐내며 전사의 기감이 되는 직원이었기에 이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자, 꽃 전달해 주시고 부상 전달해 주시고. 꽃이 아주 비싸고 이뻐 보이네요. 아이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아무 이 정도. 근데 말이야, 자기 좀만 더 고생하면 안 될까? 나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말했어. 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만두면 안 돼. 미나 너 아직 일 더 하고 싶잖아. 지금 그만두면 너 틀림없이 후회할 거야.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치만 아, 매번 미나 네가 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할게. 괜찮겠어? 아니 뭐 내 새끼 키운다고 있는 육아휴직 쓴다는데 쟤들이 뭐 어쩌겠어. 물론 팀장님 욕을 좀 하긴 했지만 아무튼 나는 이미 말해서 낙장 불입이야. 그동안 내공도 쌓였고 내가 열심히 매주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일에 집중.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나 자기한테 할 얘기 있어. 응? 얘 아들이래. 내 몸을 빌어. 몸을 빌어. 이거 좋지 뭐. 친한 거잖아. 그러니까 좋아, 좋아. 성준 오빠 어릴 때부터 오래 봤으니까 그래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좀 충격이에요. 정선인 더 하겠지. 난 서로 감추고 싶은 건 말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건 서로한테 상처가 되네. 비밀이란 게 되게 나쁜 쪽으로 결과가 흘러가니까요. 현아 씨는 저한테 뭐든 안 감췄으면 좋겠어요. 솔직해도 돼요. 진호 씨는 다 깔 자신 있어요? 저 사실 대학교 때까지 100kg였어요. 이거는 혹독한 다이어트의 결과. 이제 현아 씨 차례예요. 한번 까봐요. 안 놀랄 자신 있어요? 네. 나도요. 진짜요? 아! 말도 안 돼. 고마워. 이혼 서류야.
내 쪽은 작성했어. 어머니께 들었어. 당신 아버지 얘기. 그래도 당신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난 말이야, 어릴 때 꿈이 그거였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사랑받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누구하나 외롭지 않은 가정을 만드는 거. 당신이 그랬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랑 같이 손을 잡고 늙어가는 미래가 그려졌다고. 나도 그랬어. 당신이랑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더 당신이 좋았을지도 몰라. 근데 어쩌면 난 내가 보고 싶은 당신 모습만 봤나 봐. 내가 당신을, 우리가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산 걸. 내가 못했지. 말을 해주지 그랬어. 이해할 기회라도 주지. 말했으면 넌 이해하려 했겠지. 어떻게든 날 감싸주려고 했을 거야. 근데 내가 그럴 수가 없었어. 정선이, 네가 친엄마한테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아는데, 그럼 너한테,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 상처를 남긴 사람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내 가족 얘기를 했다면, 부사장님이 그런 제안들을 했을 때 같이 의논했다면 지금쯤 모든 게 달라져 있겠지. 그게 후회가 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신은 지난 10년간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당신 참 미웠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하시는데 어처구니 없게 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미움만 남기엔 많은 일이 있었나 봐.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정선아,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더 이상 성운 백화점 부사장이 아닌 당신은 필요 없으시대. 우리 이혼 허락하셨어. 명훈아. 당신이랑 이혼할지 안 할지 이제 선택은 나한테 달렸어. 명훈아, 제발. 지금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야. 이제야 겨우 내가 남았구나. 지켜볼게.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이번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